기적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날 오전 10시 21분 B19 객실에 갇혀 창문으로 철제용 사다리를 던지고 또 던졌던 이는 누구였을까? 창문은 끝내 깨지지 않았다. 오전 10시 30분 29초 세월호는 전복됐다. 더 이상의 탈출도 구조도 없었다. 오전 10시 35분 해경 본청이 목포 해경에 전화했다. 예, 지금 저 여객선에 우리 저 항공 구조단이 못 내려갑니까? 아직 못 내리고 앞에 선수만 남아 있다던데. 예. 지금은 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 진작 좀 내렸다고 그림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전 10시 52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경 본청 상황실에 전화했다. 예, 그 탑승객 그렇게 못 있습니까? 탑승객들요? 네네. 지금 대부분 선실 안에 있는 걸로 좀 파악됩니다. 예? 언제 들어갔습니까? 지금 선수만 보입니다. 선수만. 그리고 오전 11시 1분. 학생 모두를 구조를 했다. 한 350여 명. 전원이 구조됐다는 소식 들어왔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승객들에게 바다에 뛰어들라는 선내방송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승객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조를... 304명이 희생됐다. 희생자 중 250명이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학생들이었다. 세월호가 급변치만 오전 8시 49분부터 전복된 10시 30분까지의 101분. 검경 합동수사자료와 판결문, 현장 구조세력과 승객들의 동영상 및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그 시간을 복원해봤다. 골든타임 101분. 국가는 무엇을 했나? 왜 국민들을 구하지 못했나?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다시 시작이다. 2014년 4월 15일. 시정주의보 때문에 평소보다 2시간 30분 늦은 밤 9시경 출항한 세월호. 인천 제주 간 264마일을 약 13시간 30분 항해할 예정이었다. 1, 2층 화물창에는 승용차 124대, 화물차 57대, 컨테이너 105개 등 총 2142.7톤의 화물이 실렸다. 운항 관리 규정상 최대 화물 적재량을 배 이상 초과한 상태였다. 승객은 443명으로 325명은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었다. 2014년 4월 16일 파도는 잔잔했다. 밤새 평균 속력 약 19노트로 달려온 세월호는 낮 12시쯤 제주항에 입항할 예정이었다. 오전 7시 38분 이준석이 조타실에 들어왔다. 여객선 승선 경험 25년째로 2013년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를 인수할 때부터 선장이었다. 이준석은 잘 보고 가라는 말을 남긴 채 다시 선장실로 갔다. 사고 발생 10분 전이었다. 선장이 떠난 세월호 조타실. 조타수 조준기가 조타기를 잡았고 배를 탄 지 1년째인 3등 항해사 박한결이 타각을 지휘했다.
선장실로 내려간 이준석은 사각 팬티 차림으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빠지면 나지 인생 망하는 거.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인사 한 번씩.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장난스러운 말들 가득했고 웃음 많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도착한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 막 이런 게 넘치고. 생존자 김성묵 씨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물잔 올려놔도 쓱 이렇게 밀려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라서 뭐 파도겠거니라는 뭐 큰...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갑자기 배가 앞으로 휙 돌면서 그냥 바다 쪽으로 굴러뜨리면서 그냥 박아지니까. 검찰 신문조서에 따르면 선장 이준석은 바지를 입으려다 문 쪽으로 넘어졌다. 사고 직후. 4층 SP3 객실에 한 학생이 촬영한 영상이다. 야 진짜! 야 진짜 이거! 어떻게? 야 이게 이렇다고 지금! 내 옆으로 이렇게 자가 아니지 모든 분위기는! 해양 심판원의 레이더 항적 데이터 분석 결과 세월호는 8시 49분 9초에서 13초 사이 오른쪽으로 급하게 돌면서 원심력에 의해 왼쪽으로 15에서 20도가량 기울어졌다. 그리고 곧 화물이 미끄러지면서 기울기를 보태 약 30도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침몰 원인이 또 무엇이든 간에 구조를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세월호 참사 사실 476명이 물에 젖는 사건이었어야 되는 건데 30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되는 그것이 지금 문제잖아요. 본질은 구조를 안 한 부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침몰 원인도 현재로서는 모르는 겁니다. 선장은 배가 돌아오는 것 같냐고 물었고 선원들은 더 기우는 것 같다고 했다. 엔진이 꺼진 세월호는 멈춰선 채 서서히 기울어져 갔다. 아 기울어졌어. 야 나도 살려줘. 4층 우연 B19 객실, 고 박수현 군 휴대폰에 남은 동영상이다. 오전 8시 52분, 세월호 선내 첫 번째 안내 방송이 나온다.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하고 자꾸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침수된 거 아니야? 돌리는 거 장난 아니야. 여기 좀 돌려. 야, 여기 좀 돌리지. 핸드폰 어떻게 해? 안전하고 자꾸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돼. 아 내리고 싶어 진짜 진심이야. 야 더 내려 더 안 내려가지 그래도. 야 더 쏠리는데? 뭐가 야 쏠림 장난 아니야. 그냥 힘 빼면 이쪽으로 가. 수현. 야 괜찮아. 나 위기. 수학여행 클라스. 17살 고 박수현 군이다. B19 객실 철제 사다리도 보인다. 세월호는 좌현으로 기울었다. 좌현에 있는 학생들은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여 심각성을 빨리 알았다. 이상실입니다. 살려주세요. 사고 발생 3분 후인 8시 52분. 세월호 4층 좌현 객실 복도에 있던 한 남학생이 119에 전화를 걸었다. 최초의 구조 요청이었다. 현대기 배가 침몰되는 것 같아요. 배가 침몰해요? 네, 여기 세기동 하고 있었는데 예. 여기 지금 배가 떨어져서 침몰된 것 같아요,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지금 타고 보신 배가 침몰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배가 침몰한다는 소리예요? 배가 침몰한 배가요.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일부 상황실인데요. 예, 지금 저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네, 저희한테 지금 신고가 되고 예. 그러죠, 위치. 여보세요, 목설계입니다. 위치 말해주세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위치. 경기도 말해주세요. 예? 위치 말해주세요. 위치 배가 어디 있습니까?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가. 위치를 모른다고요? 거기 뭐, 그, GPS 경위도 안 나오나요? 경도하고 위도? 제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 세월호요, 세월호. 세월? 네. 세월호. 사고 발생 6분 후인 8시 55분. 구조당국은 세월호가 침몰 중임을 인지했다. 지금 진짜로 죽을 위기야. 이 정도로 기울었다. 야, 오늘은 잠깐만, 오늘은 4월 16일. 엄마 손 봐야 지금 슈퍼하러 그랬지. 어? 현재 계신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주변에 잡을 수 있는 공이나. 움직이지 말라는 두 번째 안내 방송은 조타실에서도 들렸다. 현재 계신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그때 조타실에 기관장 박기호가 있었다. 박기호는 기관실에 전화를 걸었다. 세월호 지하층에 위치한 기관실. 기관실에서 모두 탈출하라는 기관장의 지시였다. 선원 전용 통로로 탈출한 그들은 모두 살았다. 그만큼 이 세월호라는 배가 평소에도 위험한 배였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기관장은 자기 부하들을 다 올라오라고, 기관실에서 올라오라고. 내가 지금 슈퍼하러 그랬지. 어? 현재 계실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주변에 잡을 수 있는 공이나. 가만히 있으면 돼. 야, 왜 말을 잡고 배경지에 오르기나. 야, 미쳤나 봐. 이런 상황에서 막 그러지 않냐? 안전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죽는 거야. 죽는 게 나오고. 지하철도 그렇잖아. 그 지하철도 그렇잖아. 안전하니까 좀만 있어달라고 했는데 지하철 비싸는데. 우리 진짜로 이만큼 기운 거야. 진짜야. 나가 사람들은 살고. 그만 좋게 미리. 기관실 선원들이 퇴선 준비를 한 시간. 승객들에게도 그런 안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승객들이 배의 내부 구조를 잘 모른다는 가정하에 개개인이 보행할 때와 집단으로 보행할 때는 그런 이동 속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하여서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배가 42도 기울었던 8시 56분. 이동 거리가 가장 긴 3층 승객들도 4분 17초면 퇴선 준비를 완료할 수 있었다. 그 골든 타임에 선장이나 승무원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혹시 못 올라올 사람 있으면 밧줄도 던져주고 라이프라인도 던져주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그 시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8시 58분. 사고 발생 9분째. 목포 해경 상황실은 해경 본청과 해경 1, 2, 3정에 약 300명이 승선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고 알렸다. 1, 2, 3정이 있던 곳에서 사고 해역까지는 약 30분에서 40분 거리. 수색 구조에서 첫 번째 할 일은 조난선과 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구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1, 2, 3정은 출발 직후 세월호를 세 번 호출했다. 세월호는 응답이 없었다. 1, 2, 3정은 다시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다. 안타까운 게 1, 2, 3정이 출동하면서 세월호랑 연락이 돼서 선장이랑 계속 교신을 유지했다라면 이런 결과까지는 안 나왔겠죠. 1, 2, 3정이라는 배 자체가 자체적인 그 물자가 없다 하더라도 대책을 세울 수가 있죠. 사고 발생 10분 후. 세월호 4층 우현 B19객실. 학생들은 알아서 구명조끼를 꺼내 입기 시작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진짜? 진짜 침몰해요? 와 구명조끼 던지래. 야 구명조끼 입어도 너. 야 아야 아빠요. 구명조끼 입어 얘들아. 야 오빠 이제 구명조끼. 세월호 3층에서 여객부 선원이 선내 방송을 계속했다. 3층에 있던 화물차 기사들은 여객부 선원들에게 승객들을 탈출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여객부 선원은 승객 탈출 여부를 묻기 위해 5층 조타실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흐느끼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해사안전법 43조 1항. 선장은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는 등의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당시 선장 이준석은 패닉 상태에 빠져 몸을 떨고 있었고 항해사 박한결은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다른 선원들도 모두 패닉 상태였을까? 패닉 상태라는 게 이제 주로 그 선원들이 주장하는 거죠. 저희 세월호 특조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당시 조사실에서 여러 선원들이 그나마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회의를 했고 해경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자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9시 4분 여객부 선원이 목포 해경 상황실에 전화했다. 그러면 최대한 안전할 수 있게 그쪽 그 언제든지 그 하선할 수 있게 바깥으로 좀 이동할 수 있게 그런 위치에 지금 좀 잡고 계세요. 일단은 여보세요? 선내에서 움직이지 마시라고 방송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예. 세월호 선내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방송 중이라는 것을 목포 해경에 알렸다. 목포 해경 상황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대참사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 전화 안 터진다고? 안 터져. 아, 망했다. 마지막 갈말이 남기고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차 지금 남겨. 연기되면. 녹음해. 녹음이야 지금. 동영상이야. 제발. 아, 말씀만 있다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해경 진도 VTS. 선박의 좌초 충돌 등을 관찰해 해양 사고를 예방하는 곳이다. 그런데 진도 VTS는 사고 발생 16분이 지나서야 사고 사실을 알았다. 진도 VTS 세월호. 세월호 진도에 오고 있어요. 기사 지금 침몰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경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VTS는 이후 단 한 번도 선장과 직접 교신하지 않았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선장하고 통화 안 됩니까? 선장이 안 받았거나 VTS 안 물었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선장 바꿔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고 발생 25분이 지난 오전 9시 14분. 그러면 이 새끼들이 괜히 빨리 이 승객도 마찬가지야 이거. 이거 30%면 개인차비에 4만원이네니 이제 배 타는 그 저 학생들이나 이 부모들 저녁이가 뭐 있는 거야? 우선은 탈출을 할 때 아니면 뭐 왔을 때 가장 나갈 수 있죠. 탈출할 수 좋게 나는 밖으로 다 나가라는 했어요. 우리 기사들한테 밖에 가서 기다리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방 안에서 기다린 거죠. 점점 바다 쪽으로 기울어져 가던 4층 좌현 B6 객실. 나는 꿈이 있는데! 나는! 살고 싶은데! 사고 해역 가까이 있던 유조선 둘라 에이스호가 구조를 위해 세월호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치, 둘라 에이스호가 접근 중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진도 부위를 해서 들어있습니다. 저기에서 사람들이 탈출을 안 하면 본성이 저기에 어려운 할 수는 없습니다. 승객들을 바다로 탈출시켜야 구조할 수 있다. 세월호 진도 VTS 측이 함께 들었다. 그러나 바다엔 아무도 없었다. 나 무섭다고! 아니 구조대가 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고요. 지금 구조대 와도 300명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런 진짜 욕도 나오는데 어른들한테 보여줄 거라 욕도 못하고 진짜 무섭고 난 지금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데 이거 끈꼭 묶었습니다. 저는 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지막으로 진짜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진짜 나 무서워요 지금. 나 진짜 울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해요? 세월호의 비상 발전기가 꺼졌다. 선내 형광등은 꺼지고 비상등이 켜졌다. 9시 17분. 해경 삼천구함에서 512 호기가 이륙했다. 그런데 삼천구함에 있던 목포 해경서장은 헬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순환구호법 17조에 의거 세월호 사고 현장의 지휘 책임자는 목포 해경서장 김문홍이다.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걸 다 챙깁니까? 한 일이 없는 게 많이 있지만 그중에 없는 것만 골라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9시 19분. YTN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첫 속보가 나왔다. YTN 속보를 통해 세월호 사고 소식을 알게 됐다는 청와대.
감사합니다. 상하실 경비상진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와대 일괄 상하실인데요. 예, 예. 진도에서 그 여객선 전환 지금 치고 들었습니까? 예, 예. 지금 저희 지금 그 좀 현황 파악 중입니다. 지금. 아,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지금 심각한지 좀 배하고 통화 중인데요. 지금 예. 일단 배가 좀 기울어서 침수 중이고, 예. 아직 침몰은 안 됐고요. 어디 저기 카메라 나오는 건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연락 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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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월호가 서서히 침몰해가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보던 둘라 에이스호 선장의 다급한 교신. 라이플 링이라고 그저그 사용 시설이나 탈출 시켜. 지금 탈출을 시키면은 지금 탈출을 시키면은 구조가 바로 되겠습니까? 맨몸으로 하지 마시고 라이플 링이라고 그저 사용 시설이나 탈출 시켜 빨리. 그런데 진도 VTS는 한 발 물러난다. 퇴선 여부는 선장이 결정하라는 것. 네, 세월호 진도라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선장님께서 세월호 선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셔갖고 지금 그대로 퇴선시킬지 퇴선 지금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VTS에서는 강력한 퇴선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공고 사항이 아닙니다. 유급 사항일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해야 되겠죠. 진도 VTS와 교신한 선호는 선장 이준석에게 어떻게 할 건지 물었다. 이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 나는 그 여객선 선장이면 해상의 젤로 엘리트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대를 나온 그런 사람이 그렇게 졸치었지는 상상을 못했고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은 초기 상황을 너무 다른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가 뭡니까? 전화도 많이 있었고요. 네, 지금 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네. 일단 직원들도 막 무전기 들고 다녔는데 해경이 오는 것 같은데요. 야, 움직이지 마! 국내 승객들에게 안전을 드립니다. 해경 구조 및 어선 접근 중 1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9시 26분. 사고 해역 상공에 해경 511호기가 도착했다. 세월호 참사 첫 현장 보고가 시작됐다. 45도 기울어져 있다. 승객들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다. 정확한 보고였다. 그러나 해경 지휘부는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 회계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깥을 내다봤고 겨우 난간을 붙잡고 해결을 쳐다보는데 위에서 5명 올려보내라는 김성묵 씨는 또 다른 생존자 김동수 씨와 함께 학생들을 끌어올려 헬기 구조 바구니에 실어보냈다. 커튼을 갖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걸 잡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잡으면 또 놓치고 그리고 소방서 구조하게 된 거죠. 구조하는데 하니까 이제 힘들어 다 빠진 거예요. 손 마디마디 어깨에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소방호수를 저의 몸에 감고 이 자리에 묶은 거죠. 안 끌려나요, 가게. 소방호수로 마지막으로 올라온 남학생 친구가 있었는데 아이들 안에 있는데 못 나오고 있다고. 무서워서 못 움직이고 있다. 그 친구한테 대답을 못 해줬어요. 헬기 511호기에서 항공구조사 한 명이 세월호 선체로 내려왔다. 제일 아쉬운 게요, 헬기예요. 헬기 다 거기에 항공구조사들 다 있거든요. 딱 봤을 때, 야, 세월호 배가 이 정도 끼울리는데 도대체 사람은 안 보이고 한 두세 명만 올라와서 손을 넣는다. 세월호 갑판을 장악하고 들어가서 지금 위험하니 다 퇴출하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5.11 헬기 항공구조사는 잠시 선체에서 승객들을 바구니에 태워주다가 다시 헬기로 돌아갔다. 그 대원이 로프라도 주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얘기해 줬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갈 거라면 그런 거라도 얘기해 줬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제 라임을 한번 뽐내야겠습니다.
오, 왜 미친? 지금 뭡니까? 뭡니까? 990 소리 뭡니까? 나 울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탄 세월호 나는 갔어야 됐어 네스호 이런 미친놈들의 항해사 너 때문에 난 즉사 이런 길 속에 나는 묻혀 넌 나를 못 쳐 9시 34분 해경 1, 2, 3정이 세월호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1, 2, 3정의 구조 계획은 이미 승객들이 해상에 탈출해 있을 거란 가정하에 짜였다. 그러나 바다에도 갑판에도 사람은 없었다. 1, 2, 3정은 신속하게 세월호와 교신했어야 했다. 첫 구명보트를 내린 긴박한 상황. 1, 2, 3정 김경일 정장은 전화를 받았다. 그 배 상태 지금 어때요? 현재 지금 자해로 약 45도, 50도 둘렀습니다. 자해 50도. 자. 네, 그리고 50도 뒤돌렸고요. 네. 사람들 그럼 바다에 뛰어내렸어, 안 됐어요? 바다에 사람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다에 사람 안 보이고? 네네. 침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현재 와서는 지금 계속 줄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지고 있어요? 네네. 잠깐만. 전화 받지 마세요. 우리 정장님 이제 뛰어냈으면 현실은 무조건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현장 지휘자와 2분 22초 동안 통화한 해경 지휘부. 바다에 사람이 없다. 침몰할 것 같다는 현장 보고에 해경 지휘부는 무조건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하라고만 했다. 현장 지휘자 1, 2, 3 정장은 바다로 탈출한 승객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퇴선하라는 방송 한 번을 하지 않았다. 1, 2, 3정의 대공 마이크. 이거 뭐 중국 어선들한테 막 뭐라 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죠. 이런 거는 이걸 사용해서 써도 됩니다. 또는 1, 2, 3정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메가폰을 써도 됐습니다. 이 모든 장비가 다 안 됐으면 이제 들어가서 육성으로 외쳐서도 되는 겁니다. 9시 39분. 현재 저 침몰 지금 상황이 답답한 겁니까? 지금 현재 저 붙었으니까요 가능합니다. 아 구조가 전부 다 가능해요. 예, 예. 구조가 전부 다 지금 가능하고. 예, 예 지금 가능합니다. 구조 전부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육경에서 뭐 도와드릴 수가 뭐 없으십니까? 아 지금 뭐 육경이죠? 예, 예. 지금 뭐 우리가 다 했으니까 뭐 이쪽 육경에서 지금 우리 해경에서 해경하고 해군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뭐. 현지 영상 볼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저희 해가지고 지금 113인가 이제 예, 예. 그 변에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 그 ENGC 영상은 없고요. 네. 우리 자체 내부 모바일 영상은 있는데 그래요? 예, 예. 아니 그러면 여기 예, 예. 지금 저 VIP 보고 때문에 그런데 예, 예, 예. 영상이라도 다시 핸드폰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안전행정부가 해경 본청에 전화했다. 기상은 뭐 파도는 별로 없네요. 예예. 예. 그러면 그 이제 구명보리 이거 타고 내리면 예, 예. 그 천천히 내리면 크게 문제 없어 있겠네요. 예, 지금 인근 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저기 구조는 뭐 문제 없겠네요. 예, 일단은 그렇게 추측되는데 또 상황이 어떻게 될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9시 40분 세월호는 좌현으로 55.3도 기울었다. 아니, 저 배 위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뛰어내렸나 봐. 커튼이 이만큼 젖혀졌다는 것은 지금 거의 수직이란 말입니다. 롤러코스터 위로 올라갈 때보다 더 짜릿합니다. 우리 반 아이들 잘 있겠지요? 현장에 있는 애들이 무척이나 걱정됩니다. 진심입니다. 부디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아멘. 현장에 도착한 뒤 세월호에 접안하지 않은 채 10여 분간 머물던 1, 2, 3정. 9시 45분. 1, 2, 3정은 세월호 선수 조타실로 향했다.
조타실과 1, 2, 3정의 높이가 비슷해질 때를 기다렸던 것. 해경이 매놓은 콧줄을 잡고 세월호에서 탈출한 선원들. 선장 이준석이 팬티 차림으로 1, 2, 3정에 올라탔다. 세월호 진보의 한부 있겠어? 가고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지금 지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전화 못 받고 서비스 지역 벗어났다고 뜨고요. 아, 슬픕니다. 네. 네, 여기서 그만. 현재 위치에서 기다리고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마라. 선장 탈출 직후 세월호에서 나온 마지막 안내 방송이었다. 조타실에서 선원들을 구조해놓고 선원들인 줄 몰랐다는 1, 2, 3정. 선장 선원들이 어디 있는가? 이 사람들을 찾아서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걸 먼저 해야지 다른 그 조타실에서 내려오는 그 사람들 탔는데도 그 승무원 선장인지도 모르고 태우고 이건 잘못된 거죠. 1, 2, 3정에 구조한 한 선원은 작업복을 입은 채 손엔 무전기까지 들고 있었다. 선장 없는 세월호. 그러나 해경 현장 지휘자도 보고를 받은 해경 본청 상황실도 그 보고를 받은 해경 지휘부 누구도 승객들의 퇴선을 지휘하지 않았다. 해사 안전법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선장이 판단을 하도록 돼 있고 이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법을 해석한 부분이지만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선장이 해경의 배를 타고 도피한 상황에서 선장에게 퇴선 명령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경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변명인 거죠. 해양수산부가 해경 본청에 전화했다. 지금 그게 그 침몰이 완전 될 것 같아요. 정말 빠른 시기 할래? 아마 그 상태에 완전 들어가진 않을 건데. 그런데 선박 상태가 옆으로 그 기울어진 상태고 구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침몰이 안 될 겁니다. 아, 그럼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사람들은 바깥에 나와고 있어가지고 그 현장에 지금 우리 경비대에 구조 중에 있습니다. 충주 유람선 그리고 서해 페리오 등등의 순환사고에서 그때 저희가 항공기 구조를 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조하거나 배에 있는 사람을 저희가 구조대원들이 내려가서 구조를 했지만은 이번 세월호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구조해야 될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400여 명 승객이 여전히 배 안에 있었다. 세월호는 61.2도 기울었다. 3층 로비에는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다. 상황 보이죠? 지금 물이 찼어요. 배가 잠기고 있거든요. 배가 잠기고 있어요. 시작하세요. 지금 잠기고 있어요. 지금 잠기고 있습니다. 원래 잠기고 있어요. 지금 잠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꿔야겠네. 물 찼다. 아니야. 여기 사람 있는지 모르면 어떡해? 죽으라. 9시 58분. 근데 나중에 이 점검 언제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출항전에 어떤 조치를 해서 보냈는지 원래 여객 안전 관리도 하게 돼 있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저 엄밀하게 한번 해 놓고 우리 얼마나 안전 점검 주기하고 이런 거 다 한번 파악 좀 해 놔. 예 알겠습니다. 참사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못됐을 때 일어난 것이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안전 조치가 되면 참사 안 일어납니다. 적어도 이런 큰 배가 움직일 때는요. 시스템이 움직이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책임지는 정부 관료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거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어쩐 이유든지. 급속히 기울어가는 세월호 안에서 승객들은 해경 구조를 기다리며 서로를 챙겼다. 4층 복도에 있던 생존자들은 중앙호울 쪽으로 소방호수를 내려줬다. 그런데 물이 밑에서 안개처럼 무슨 수증기? 그 호스에서 뭐가 나오듯이 쫙 퍼졌어요. 한 번에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급하게 차오르더라고요.
9시 59분 목포 해경이 123 정장에게 전화를 했다. 그 경찰 여성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광을 치거나 마이크 위에 뛰어내리라고 안 되나? 마지막으로 그래서 청구원에 마이크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좀 당황하지 말고 우리 지금도 한번 올라가서 하고 그다음 하면은 그 마이크를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안전장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경 주의부 최초의 퇴선 지시.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1, 2, 3정은 세월호에 다가가지 않았다. 와류가 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제 해경이 촬영한 동영상에 보면은 제가 수영해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뭐 파도가 심하다거나 와류가 심하다거나 그런 상황이었나요? 그랬다면 제가 여기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사실 수영도 못 하셨겠죠, 그죠? 예. 예. 특수 훈련을 받아 선내 진입 능력이 있는 헬기 항공 구조사들. 항공 구조사 4명이 세월호 선체에 내려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선내 진입을 하지 않았다. 아, 저런 상황에서는 우리 구조대원들이 내려가서 깨고 끄집어내도 이렇게 참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단 몇 명이라도 구조는 하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왜 이런 구조대원들이 왜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있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장비가 없더라고요. 은평구에 옛날에 그 은평구 연립에 불났을 때 그 무너진 걸 알면서도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하다가 많은 분들이 거기서 저기 사망사고나 이런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아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은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갑니다. 그거는 계속 훈련에 몸에 뱄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니 가만히 있었고 구조당국은 학생들이 나오길 기다렸다. 근데 세월호 참사 전 과정에 보세요. 헬기 1, 2, 3정에 총 13명, 헬기 3대에 총 16명, 지금 32여 명이 현장에 갔어요. 32여 명의 해양경찰 공무원이. 근데 그중에서 이제 단 한 명도 세월호 선내, 승객이 있는 선내에 진입한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오전 10시를 전후해 어업 지도선과 민간 어선들이 속속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구조 세력은 충분했다. 아직 배 안엔 400명이 있었다. 10시 6분 물이 목까지 차오른 S1 객실창 너머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다. 두 명의 해경이 지주봉과 망치로 내려쳤지만 창문을 깨지 못했다. 강화 유리를 깨는 거는 모서리의 특정 부분을 타격하면 쉽게 깨진다 이거예요. 해경은 또 그걸 몰랐다 그러죠. 몰랐어요. 해경과 함께 있던 세월호 선원이 더 큰 망치로 창문을 깼다.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곳에서 모두 7명이 구조됐다. 국가안보실이 해경 본청에 전화했다. 그 안보실 상관장입니다. 예. 아마 현지 영상 받아보실까 아니면 사진이라도. 지금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50명을 실은 배가 함정이 이동 중이라 지금 연락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진 한 장이라도 있으면 조상이니까 빨리 좀 보여주세요. 예. 세월호는 73도 기울었다. 전남 어업지도선 201호가 세월호 선미를 향해 질주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세월호에 배를 대고 탈출한 승객들을 태운 건 어업지도선과 민간 어선들이었다. 9시 54분부터 분당 5도씩 기울던 세월호는 10시 15분. 와, 큰일 났다. 저기 있는 사람 다 죽었다.
들어와 봐, 이거 봐.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7분 세월호에서 보내온 마지막 메시지. 1, 2, 3정은 어선들을 향해 철수하라고 했다. 구조를 멈추라는 뜻. 스피커 소리 좀 나고 나서 경적 소리를 빵빵빵빵 하고 울리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접근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었죠. 제가 이렇게 어선한 척이 사람 한 사람 있었는데 접근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멀리서 이제 그거 보고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구조해도 되겠더라고요. 해경의 철수 명령에도 민간 어선들은 세월호에 기어오르다시피 배를 댔다. 세월호 우현 난간에서 10명이 넘는 생존자들이 나왔다. 그 덮치는 찰나에 한 아이가 손에 잡혔고요. 아이를 들어올리니까 제가 숨을 못 쉬겠고 아이를 내려놓자니 아이가 숨을 못 쉴 것 같고 생존자 5살 권 모양이었다. 아직 잠기지 않은 4층 우현 B19 객실. 누군가 창문으로 연거푸 사다리를 던졌다. 새 망치 껐다, 로프트를 껐다. 거기서 많이 이제 사람이 아니 안 나온 것을 알면은 알았으면은 전부 배에 있는 이 사람 젊은이들이 그 올라가 갖고 유리창 하나 속으로 끼어 갖고 한 사람만 한 사람씩만 구했다 해도 한 물론 구했을란가 못 구했을란가는 모르지만은 지금도 두고두고 아쉬움이 생겨 내 죽도록까지는 그게 이제 참 눈에 선할 것 같아 그 못한 시도를 못 해보고 해경만 믿었던 것이 400명 학생만 400명. 일반인 100명. 여기서 온 게 100명도 안 되잖아요. 아, 이 새끼들이 빨리 조치해야지. 아, 우리나라 저 해군 헬리콥터가 큰 게 있을 텐데.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것들아. 아유. 10시 25분. 국가안보실에 전화. 그 단 한 명도 인명피해 네.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한 명도?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예. 그냥 저거. 예. 그다음에 그 저 용액선 내에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예.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 자, 그 두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예. 4월 16일 10시 30분 29초 세월호는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선수만 남긴 채 가라앉았다. 골든타임 101분 살릴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한 검찰은 구조 책임과 관련 해경 지휘부를 기소하지 않았다. 형사 처벌을 받은 건 김경일 정장 한 사람뿐이었다. 현장 출동한 1, 2, 3정 정장 김경일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장에서 직접 구조를 담당했던 사람들에게 모든 처벌이 가해진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가 오히려 그 몇 명에게 완전히 책임을 전가해 버린 게 된 거고요. 특히 직무유기 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직무유기라는 것은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부여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해경 수뇌부는 최소한 현장 세력들이 제대로 의사소통하고 있는지
초기 구조 과정에 있어서 구조는 적절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휘할 아주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해체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들은 과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졌는가? 세월호 참사 이전에 잘못된 조직 문화와 구조를 이끌어갔던 지도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의미에서 해경 해체를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기존에 책임을 져야 될 고위공직자들이 그대로 국민안전처에 가서 주요 책임을 맡고 있는 보직을 맡고 있고요. 또 일부의 경우는 또 승진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아직도 해경은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안전처로 흡수된 해경. 재난구조체계가 되려 더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있다. 졸속으로 이뤄진 해경 해체의 그늘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조직 개편을 하고 법을 바꾸고 하는 데는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국회 같은 이제 그 의견 수렴 기관이 그 주축이 돼서 그런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그걸 이제 정보도 공개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대응은 컨트롤 타워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긴박한 현장에서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집중돼야 한다. 현장은 현장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현장 대응 인력들이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게 권한은 밑으로 내려주고 책임은 위로 올리는 이런 체계로 바꾸는 것이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그 시스템의 변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우통을 뽑고자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참사가 벌어지기 한 보름 전에도 제가 보름 전에 한 일주일 전에도 제가 팔베개를 해서 같이 자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우리 아들 잘 때 팔베개를 잘 해주거든요. 네. 4월 15일 아침이 뭐 아들하고는 저하고는 마지막 이별이었죠. 잘 갔다 와 오라는 얘기. 재밌게 놀다가 오라는 얘기. 그다음 좀 너 비행기 처음 타지. 그런 뭐 농담 뭐 이런 걸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배를 타고 가서 예,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죠. 16일 같은 경우에는 10시 8분인가 수현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수현이 엄마는 못 받았고 부재중으로 또 있었었고요. 10시 14분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는 그때 다른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 사람 제가 집으로 이동을 하면서 통화를 못했죠. 네. 못했고 나중에 보니까 휴대에 문자를 쓰는데 그냥 엄마 딱 이거 써놓고 나서 그냥 전송이 되지 않는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미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 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멈춘